포커스 78A. 조동사도 네, 조동사도 꺼내놓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78. 양보의 접속사.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에 대해서 한다. 양보의 접속사는 말 자체를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니까,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는 뭘 양보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다?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다. 사실, 양보의 접속사 이런 애들 안 배워도 이미 우리는 저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은 누구다? 그렇죠. 버시다라고 얘기했죠. 버스를 가지고, though나, although나, even though, even if가 쓰는 뜻을 똑같이 전달할 수 있는데, 뭐 이거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서 because I was hungry, I ate it. Because I was hungry, I ate it. 뭔 뜻이에요?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난 그거 먹었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게 so를 써서 할수 있죠. so를 쓰면 어떻게 된다? 잘 알고 계시죠. I was hungry, so I ate it. 뭔가 이거하고 because하고 so하고 전달하는 저 의미는 똑같지만 사용하는 장소가 다르죠.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그렇죠.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온다.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because는 원인을 끌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게이 although하고 but의 관계죠. 1번, he was smiling. 그는 미소 짓고 있는 중이었지만, but, 그러나, he was worried about it. 그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짧은 걸로 선택하셨네요. 역시. Though he was smiling, he was worried about it. 비록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feeling sick, but I went to work. 나는 저 아픔을 느꼈죠. 몸이 안 좋은 것을 느꼈지만, but 그러나 I went to work. 나는 뭐 일하러 갔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하러 갔다부터 먼저 얘기했네요. 난 일하러 갔다. I went to work. 비록 내가 아픔을 느꼈지만, 그렇죠. Though I was feeling sick. 그렇죠. Though I was feeling sick. 도를 이상하게 썼네. 또 위에도 뭐 although 같은 걸쓸 수도 있죠. Although I was feeling sick, I went to work. Although I was feeling sick.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very hot, but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어땠다? 그렇죠. 엄청 더웠지만 그러나 but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우리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두 칸이니까. Even if는 어색하고요. Even if는 조금 다릅니다. Even though. Even though it was very hot,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자, 그렇다면 풀이를 다 했는데 1번, 3번은 공통점, 1번, 3번의 공통점과 1번, 3번이 2번과 다른 점은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 3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접속사로 접속사로 시작한다. 그렇죠. 그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절로 시작한다? 그렇죠. 부사절로 시작한다. 맞습니까? 또는 부사절이라고도 하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고 또 이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절로 시작한다? 종속절로 시작한단 말이죠. 1번, 3번은 둘다 종속절로 시작합니다. 비록 뭐뭐하지만, 비록 미소 짓고 있는 중이었지만, 비록 매우 더웠지만, 종속절로 먼저 시작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2번 문장은 무슨 절로 시작한다? 종속절의 반대말? 그렇죠. 주절로 먼저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절부터 시작한다. 나는 일하러 갔습니다. 주절이란 게 개념이 어려우면 누가 뭐뭐 한다가 그대로 해석되는 걸 주절이라고 하죠. 나는 일하러 갔습니다. 비록 I was feeling sick이었지만 종속절이란 개념이 어려우시면 또 나는 뭐 이거 얼도가 없으면 나는 저 몸이 안 좋은 걸 느끼고 있는 중이었어 다죠. 근데 얼도 때문에 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지고 비록으로 바뀌죠. 비록 내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었지만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자, 다음 두 문장을 관로안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단, 뭐로 시작해라? 접속사로 시작하라. 다시 말하면, 주절부터 시작해라. 종속절부터 시작해라. 그렇죠. 종속절부터 시작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she was tired, she worked hard. 일단, 서로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she was tired의 뜻은 그녀는 피곤했었다. 네, she worked hard는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비록 그녀는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했다야. 비록 피곤했지만 열심히 일했다야. 그렇죠. 종속절로 바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비록 피곤했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녀는 피곤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as tired. She worked hard. 하면 되겠죠. She was tired.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절부터 시작하면 she worked hard though she was tired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it was very cold.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하고 있죠. 그러면 매우 추웠었다. 그 여자아이는 장갑을 끼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죠. 그렇죠? 그럼 비록 추웠지만 장갑 끼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야. 비록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지만 추웠다야. 그렇죠. 비록 추웠지만 장갑을 끼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이 부분 it was very cold가 무슨 절이 될 것이다? 종속절이 되겠죠.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 되겠죠. 그러면 비록 매우 추웠지만 even though it was very cold. 그렇죠? Even though it was very cold. 그다음에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하면 되겠죠. The girl wasn't. 장갑을 끼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냈어? 그래? 자고 있더라. 어처구니가 없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3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일단 뭐 이거 이 문제 푸는 요령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될 건지 생각하는 거죠. 네, 1번. Team can do many things가 보입니다, 일단. Team can do many things은 팀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Can't, even though, work, h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can't, even though, work, he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뜻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비록 그는 걸을 수가 없지만, 그렇죠. 비록 저 팀이 걸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 이런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팀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Team can do many things. 비록 그가 걸을 순 없지만 can't walk 하면 되겠죠. Even though he can't walk. 예, 계속해서 2번. 일단 빈칸이 먼저 보이고 you have to visit her often. You have to visit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녀를 자주 방문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You have to visit her often. 너는 그녀를 자주 방문해야만 해. 그 다음에 뭐 lives though far away she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lives though far away she 가지고 우리말로 못 만들면 되겠습니까? 비록 그렇죠. 그녀가 멀리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비록 그녀가 멀리 살고 있지만 이 뭡니까? Though she lives far away 하면 되겠죠. She is far away. You have to visit her often. So she lives far away. You have to visit her often.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해석합니다. 뭐, even though I see her every day, I never speak to her. 그래서, even though I see her every day, 비록 내가 그녀를 매일 보지만 나는 절대로 그녀에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 말도. 그럼, I am still hungry, though I had a big lunch.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지금 책이 틀렸죠? 그쵸? 책이 틀린 거 발견했나요? 책이 틀린 점 발견했나요? 그쵸? 그쵸?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쵸. 여기에 도어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쉼표를 쓰면 안 되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I'm still hungry. 이번에는 무슨 절부터 시작됐습니까? 앞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무슨 절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주절부터 시작했죠. I'm still hungry, though I had a big lunch.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라. 비록 내가 뭐 했지만, 푸짐한 점심 식사를 했지만, 내가 배고픈 거 언제? 현재. 내가 푸짐한 점심 식사 했던 거 언제? 과거. 말 됩니까? 과거에 푸짐한 점심 식사를 했지만 현재 여전히 배고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죠,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의 현재니까 이것도 현재를 해야 된다. 이게 시제 일치가 아니라 했습니다. 말이 되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게 시제 일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보 접속사 쭉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목은 상관 접속사지만 저는 뭐라 그러면서 가르쳤었더라? 무슨 구조라 그랬죠? 그렇죠. 병렬 구조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이 익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도 자주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뭐 크게 크게 나눠서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뉘죠. 그렇죠? 그두 가지는 다시 첫 번째는 세 가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이세 가지는 그렇죠? 보호수하고 그렇죠? 리더하고 리더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제일 먼저 한건 그렇죠? Not only a but 하고 also는 갈로 하죠. Also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뭐? 오케이. 그냥 하지 말고요. 그렇죠? B as well as A. 이런 얘기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both, either, neither, 이런 것들. both 뒤에는, 일단, both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맞습니까? either 뒤에는 단수형. 얘도 마찬가지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첫 번째 형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both 뒤에는 셀수 있는 복수, 셀수 있는 단수, 셀수 있는 단수.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both A and B. 그 다음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취급한다? 얘? 복수 취급, 단수 취급, 단수 취급이죠. 됐습니까? 오, 잘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들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두 개에 대한 얘기할 때 both of my parents 뭐 이런 거, both my mom and father 뭐 이런 것처럼, 뭐 both of your hands 손두 개, both of your feet 이 양발 뭐 이런 거, 발두 개, 손두 개, 부모님 두분뭐 이런 것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죠. 얘는 어떻게 읽느냐?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뜻이고 같은 표현은 B as well as A는 당연하고 B까지도. 중요한 부분은 얘가 주어 부분에 사용됐을 때 누구에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 그래서 not only I, 뭐 not only she, but also I am happy. I as well as she am happy.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 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 전부 다 얘기했다고 볼수 있겠고. 근데 참 여기에서 이제 병렬 구조라는 얘기에서 또 하나 더 얘기할 건 A가 명사면 B도 명사. 그렇죠? A가 형용사면 B도 형용사, 부사면 부사, 뭐 A가 doing이면 B도 doing, A가 to do면 B는 to do 또는 do. 그렇죠? to 없는 do 이런 형태로 또 이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either you or Mike 뭐 그렇죠? has to come pick me up. 그렇죠? 그럼 뭔 뜻이냐? 너 아니면 마이크 둘중한 사람이 has to come. 그렇죠? 와야만 한다. 왜? 그렇죠? 나를 태워주기 위해서, pick me up 하기 위해서. 너 아니면 마이크 둘중한 명이. 그래서 누구한테 맞춰준다? 마이크한테 맞춰준다. 그렇습니다. Either you or Mike has to come to pick me up.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였나, not only A but also B였나 이거 먼저 생각해 볼까요? 뭐였더라? not only A but also B니까 not only my sister but also I 그렇죠 want the computer 그리고 뜻은 누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렇죠 my sister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그래서 누가 컴퓨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컴퓨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r keys as well as she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her keys as well as she like fried chicken 그렇죠 her keys는 안만 길어봐서 they니까 they like fried chicken 그리고 해석은 누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렇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까지도 튀긴 닭을 좋아한다. 이거 프라이드 치킨 좋아해요. They like fried chicken을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오케이, 그래서 fashion is not only가 떴어요, 그렇죠? 그러면 not only 블라블라, 그렇죠? But also 블라블라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business 품사가 뭡니까? 그렇죠, 명사죠. art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인 거 아시죠? 뭐라고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럼 이 문장의 뜻은 패션은 뭐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기까지도 하다. 그래서 어떻다는 점, 패션이 어떻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Fashion is not only a business but also an art. 패션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기도 합니다. 자, either가 보입니다. 그쵸? either가 보이니까 답은 쉽죠? either coffee or tea. 커피의 품사, 명사. tea의 품사도 명사.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한다. you can choose either coffee or tea. 그래서 너는 커피 또는 차 중에 둘중한 가지를 뭐할 수가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둘다 먹을 수 있다라. 이건 둘다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은 아니죠. 둘중한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너는 둘다 먹어도 된다는 표현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You can choose both coffee and tea. 그렇죠. 이건 둘다 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쉽습니다. Neither가 왔습니다. Neither the student nor the teacher. 이 말이죠. Neither the student nor the teacher knew the song. 자. 리더가 얘기합니다. 리더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왜죠? 나 들어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그 학생들 또는 선생님 양쪽 다그 노래를 그렇죠.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 뜻이죠. 양쪽 다뭐 학생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student 명사고 the teacher 명사죠. 이와 같이 명사명 지금 계속해서 뭐 연달아 명사들만 나오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동사가 오면 동사가 와야 되고 doing이 오면 doing, to do가 오면 to do 또는 to do, 아니, to do 또는 do 이런 것들 병렬 구조라고 한다. 자, neither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석에 주의하십시오. 됐습니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랐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3번은 칼질하기죠.
그는 우리에게 좋은 풍부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주었다. 누가 그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뿐만 아니라 뭐 좋은 풍부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주었다.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이고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 그가 우리에게 준건두 가지인데요. 충고도 해주고 돈도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뭘 줬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뭘 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뭘 쓰라 했습니까? Not only, but also라고 쓰라고 한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많은 돈은 not only A, but also B. 그렇죠. 돈이 뒷자리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주었다 이 말이죠. 그가 주었습니다. 시제가 보니까 he gave whom? us. 그렇죠. 우리니까 he gave us. He gave us.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지. Not only good advice죠. Not only good advice. 이거 advice 이상하게 쓰겠네. But, 그렇죠. But a lot of money. Also는 생략할 수 있죠. He gave us not only good advice, but a lot of money. 그러니까, 네, 뭐 as well as 쓰면 바뀌는 거 아시죠? As well as 썼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He gave us a lot of money as well as good advice.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보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Not only가 먼저 나오고 as well as는 또 다르게 좀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not only good advice but a lot of money. 벌었어? A lot of money. 이렇게 표현한다. 자, 또 칼질해 보겠습니다. 채소와 고기 둘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뭡니까? 채소와 고기 둘 다. 자, 이 문제가 좀 잘못됐죠? 그쵸? 지금 여기 넣어놓은 것 중에 뭔가가 하나 잘못됐죠? 그쵸?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쵸? needed 하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need로 해야 되겠죠. 왜? 채소와 고기 둘다 우리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fact잖아요. fact인데 뭐하러 과거시를 합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풀면서 그런 거못 느꼈나요? 헤이. 그리고 땡큐 니디드가 맞네요. 베리굿. 그렇습니까? 주어가 개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소와 둘다이아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구나. 그렇죠? 비동사 그거구나. 그렇습니까? 채소와 고기 둘다 and meat. 그렇죠? vegetables and meat.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나온 거죠. Both vegetables and meat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 취급해야 되는 거. 그래서 they are needed죠. They are needed. 그다음 뭐뭐를 위하여니까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for our health 하면 되겠죠. For our Both vegetables and meat are need, they are needed for our health. 그러니까 어우 책쓴 사람한테 괜히 누명 씌울 뻔했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수동태 오랜만에 써먹었네요. 나는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로맨틱 영화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공포 영화 좋아하고 로맨틱 영화도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것을 좀더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로맨틱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엔 as well as입니다. 그렇죠? 그럼 로맨틱 영화가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앞으로 가야 B as well as A 이 자리죠. 그러면 팩트를 전달하니까 나는 좋아한다로 시작하겠네요. 난 좋아한다. I like. 그다음 강조하고 싶은 거 로맨틱 무비스. I like romantic movies. 그다음에 As well as horror movies.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Unlike romantic movies as well as horror movies. Movies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Horror ones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너무 대단합니다. Unlike romantic movies as well as horror 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진 부분에 유의하여 바르게 해석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Either my husband or I have to take our children to the museum.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Either A or B니까. 그래서 누구나 누구 둘중 하나, 나의 남편 또는 내가 둘중한 명이 have to take, 뭐 해야만 한다? 데리고 가야만 한다 이 말이고, 나의 남편이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누구를? Our children, 우리의 아이들을 어디로? To the museum. 좋습니다. 저와 나의 아내 둘중한 사람이 아이들을 박물관에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my husband하고 I가 있으니까 이때 누구한테 맞춰주면 된다? I한테 맞춰주면 된다. 아까 전에 참 정리하기 조금 선생님이 오해라기보다 선생님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단수 취급한다는데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맞춘다? B에게 맞춘다고 해야겠죠. B에게 맞춰서 동사를 사용한다. 가까운 놈한테 맞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boss as well as I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The boss as well as I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뭐할때 배웠던 녀석이죠, 이거? 그쵸? 뭐할때 배웠던 녀석이죠? 조수동태 할때 by를 안 쓰는 거죠. Be satisfied with. Be surprised at, be disappointed at. 됐습니다. 오케이. 아, 참, 오늘 성적표들 나왔죠? 아니요. 아, 니들 아직 방학 안 했어? 예. 아,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돕니까? 사장뿐만 아니라 나까지 돕니까? 나뿐만 아니라 사장까지 돕니까? 나뿐만 아니라 사장님께서도 뭐 했다? 그 결과에 만족했다라는 뜻이죠. The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바로 이 was죠, was. 누구한테 맞췄다? The boss한테 맞췄죠. I도 was를 쓰긴 하는데 이 was는 the boss 때문에 오는 was입니다. 그러니까 the boss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접수서 파트는. 이제 시험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잘들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야 될거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 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뭐? 뭐 있잖아. 다음 시간 줄 거라고? 시간이 많진 않을 텐데. 스피드 퀴즈 100점 맞으세요? 100점 맞을 자, 조동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동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언제 배웠습니까? 지금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배웠죠. 누가? 정식으로 배운 건 중학교 1학년 때죠. 그쵸? 조동사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한번 쭉다 한번 토해내 볼까요? Can, wreck, must, should, may.
배트. 얘는 몇 따로 쓸게. 배트. 또 우드. 우드 나왔다. 오트. 쿠드. 우드 아까 나왔고. 오, 잘 나오네. 메이 나왔으니까. 메이 나왔으니까. 그건 나와야지. 메이 나왔으니까 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메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마이. 마이. 머스트. 머스트 있고. 또. 혹시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지 않나요? 니나. 니드는 본동사죠. 그렇죠. 근데 니드 낫은 내가 조동사라고 가르쳐 준 거겠죠. 그렇죠? 니드 이즈니까. 니드 낫. 또. 와우. 그렇죠. 컨닝하기 시작하죠. 더 생각하면 better.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동사입니다. 보십니까? had a better do, had a better not do. 이렇게 했었죠.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안 하는 편이 낫겠다. 그니까, 니나 뚜, 니나 뚜가 뭐 뜻이었다? 니나 뒤에 동사원이야, 니나 뚜. 너무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do 하고 같았죠. don't need to do, doesn't need to do, 니나 뚜.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의 기본 규칙.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기본 규칙.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귀가 귀에 땅쟁이 앉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운명. 뭐 이런 것도 했고, 또 그 다음에 not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조동사 플러스 not 하고 동사 원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동사 두 개는 연달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다는 will can이 아니고 will be able to 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해야만 할 것이다는 will must가 아니고 will have to다. 그쵸? 조동사 연달아서 못 쓴다는 거. will must 이런 거 없죠.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go there. you will be able to swim well. 그러니까 조동사 두 개 연달아 쓸 수 없다. 이게 조동사에 모두 적용되는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웬만한 내용은 다 하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죠.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조동사란 무엇이다? 조동사는 동사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 그리고 있죠. 가다만 가지고 안 되죠. 뭐 갈 수 있다, 뭐 갈지도 모른다, 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동사에 뭐 뿌려준다. 소스를 뿌려주는 거죠. 양념을 쳐주는 거죠. 맛을 다르게 하는 거죠. 동사의 뜻을. 그래서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어떤 의미를 좀 더 보충해주는 보조 동사이다. 그러니까 양념처럼 뿌리는 녀석이다. 조동사는 혼자서 쓰이지 못한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이 아니고 I can do it이죠. I can do it.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본동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물론 뭐 대답할 때는 생략은 가능하죠. Can you swim? 이렇게 했을 때 Yes, I can. 이게 뭐 I can 뒤에 수준이 생략됐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냥 Yes, I can으로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본동사가 일반적인 경우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동사 원형이 온다. 그 다음에 뭐 He, she, it 이런 게 와도 뭐 He can swim 이런 거 안 한다. 다 알고 있는 규칙들이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보낸다. Can you swim?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난 놓고 싶을 때 I cannot swim. Can you go with me?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어요? I cannot open the window. 나는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조동사에는 can, will, may, must, should 등이 있으며 능력, 허락, 예정, 추측, 의무, 관습, 습관, 아니 관습은 습관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능력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나요? can이죠. can이나 could 같은 게 있죠. 허락은 그렇죠. may나 can이나 이런 게 있죠. 그렇죠. may, can, could 제가 해도 될까요? 그렇죠. can I, may I, could I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예정은 will. 그 다음에 추측은 may, can,
might. 이런 것도 있죠. It migh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이거 확실한 추측이죠. 이거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그래서 얘들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may, can, might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추측이죠. 그렇죠? He may be a spy, he can be a spy, he might be a spy. 스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고요. 이런 추측이고 He must be a spy는 100% 확신하는 추측이죠. 그런 스파임에 틀림없어. 그 다음에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의 정반대되는 표현은 he can't be a spy죠. 이건 부정적 확실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추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 하면 이제 뭐 must가 떠오르죠. 그쵸? must 그 다음에 should 뭐 shall 이런 것도 있죠. shall shall I go there? 이런 것도 제가 거기 가야 하는 겁니까? 그쵸? must, should, shall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ust 이제 shall은 should 그러니까 must는 과거형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ot을 넣었을 때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쵸? must하고 have to는 같은 뜻이죠. 그쵸? should하고 같은 뜻이 뭐였더라? 네 전문이었는데 그새 또 까먹었구나. 그렇죠. 이제 넘어갔네. 어트였죠. 아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should, ought to 같은 뜻이었고 must는 have to와 같은 뜻이었고 뭐 이런 것을 했었죠. must는 have to와 같다.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must는 과거에 없어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I must go there yesterday가 아니고 I had to go there yesterday. 여기다 난 넣으면 must 그러니까 난 넣었을 땐 같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어주죠. must not은 mustn't로 줄였을 수 있고 금지의 뜻이고 얘는 난 넣으면 뭐 어떤 형태가? Don't have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고. Don't have to는 같은 말이 don't need to, did not do 이런 것들이 다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ought to에서 나는 거기 가야만 한다. I ought to go there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not 넣으면 뭐였더라? Ought not to. 그렇죠. I ought not to go there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였더라? Ought I to였죠. Ought I to go there였죠. Ought I 얘만 앞으로 가죠. Ought I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뭐가 있을까?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자, 습관을 나타내는 건 이겁니다. 나는 옛날엔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가 있죠. 난 옛날엔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유스트 그렇죠. 그건 다 하고 있죠. 나는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유스트죠. 유스트. 아, 그 다음에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우드가 있죠. 왜 유스트? 유스트. 유스트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 이게 있잖아. 용나 아, 미안. used to 하면 used to 이 쉐키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좀 골치 아픕니다 이 자식이. 자 이 뭐 어차피 좀 이따 자세하게 하겠지만 미리 좀 얘기하면 얘 생긴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used to used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갖고 자 첫 번째 얘가 유즈의 몇 번째 녀석일 수도 있어. 세 번째 녀석일 수도 있어. 맞습니까? 아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유스트 먼저 이제 유스트가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 먼저 얘기하면 뭐 I used to 얘가 조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뭐 만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땐 아이 이게 조동사를 했으니까 see her가 어떤 형태의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의 원형이 오면 되겠죠. 그럼 I used to see her 이 뜻은 이게 used 뒤에 동사가 원형이 왔다는 얘기, 얘가 뭐란 얘기고 얘가 조동사란 얘기고, used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인포메이션의 양이 많아, 정보의 양이. 네. 확인해보면 되겠지 뭐. 나는 옛날에는 그녀를 어떤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났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정보의 양이 많아요. 뭔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the car is used to carry water. 이번에 used는 뭐예요?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고 이번에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태죠. 그 차가 뭐 된다? 사용된다. 그 차가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뭐뭐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건 수동태입니다. 이번에 차가 사용됩니다. 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얘는 수동태입니다. 이번에 수동태. 여기까지는 참을만해. 여기까지는 참을만한데, 근데 이놈의 used가 또 무슨 뜻도 있느냐? 만난 적도 있는 뜻이 그렇죠. 익숙해진 이라는 뜻이 바로 익숙해진. 그럼 익숙해진 이라는 뜻일 때는 품사가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수거를 외운 적이 있냐면 be used to라는 수거를 외운 적이 있어요. be used to.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이 to는 절대로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다 이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뭔 뜻이냐? 나는 익숙해져 있다 이거야. 익숙해져 있다. 무엇에게 익숙해져 있다? 매운 음식 먹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얘랑 구조만 보면 be 동사 온거 똑같고 used 온거 똑같고 to 온거 똑같아. 근데 얘는 수동태니까 이건 to 부정사가 오고 이 why에 대한 대답이 오고. 저그 자동차가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하여? 물 운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근데 이 명예의 이 뜻은 뭐냐? 나는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졌다 하니까 이번에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은 안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죠. 학생들은 싫어하겠죠. 이게 다 유저 저한테 여러 가지 뜻을 줘버리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기치는 거 좋아하는 거죠. I am used to eat spicy food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건 틀린 거죠. 반대로 the car is used to carrying water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은 여기다가 I am used to see her 하면 나는 이용당했다 그녀를 보기 위하여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조합 안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다 알고 있는 내용 능력 캔이죠. 캔이 근데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캔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도 있죠.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능력에 대한 얘기죠. I can write in English. 나는 영어로 뭔가 내, 뭐, 이게 뭐, I can write a letter. 이런 말 쓰거든요. 난 영어로 뭔가를 쓸 수가 있다. 그럼 능력이니까 I am able to write in English.
다음에 허락 요청. Can I go home? May I go home?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이런 것들이죠. 제가 뭐 해도 될까요? 이런 거죠. Yes, you can go home. Yes, you may go home. Yes, you could go home.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렇게가 빠져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You may eat out tonight. 너 오늘 외식해도 된다. 말이죠.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이 표현은 polite합니까? polite하진 않습니까? 사과적습니다. 그렇죠. polite하진 않죠. 좀 더 polite한 표현은 May I? Could I? 이런 것들이죠. May I have a glass of water? Could I have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 다음에 예정이나 의지. 그래서 자 will하고 be going to를 해놨는데요. 둘 중에 예정은 어느 게 더 예정된 느낌입니까? will하고 be going to 중에. 그렇죠. be going to가 예정이죠. 예정.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 그 다음에 will은 좀 더 어떤 느낌이다? 좀 더 의지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할 때는 will을 쓸까 be going to 쓸까? will을 쓰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I will study harder 이런 거. 그러니까 I will not play mobile games anymore. 그러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걸 얘기할 땐 be going to. 그래서 뭐 I will paint my bedroom. 난 뭐 침실을 색 뭐 칠할 거란 얘긴데 뭐 계획되기보다는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을 나타낸 느낌처럼 보이죠. 그다음 추측 may might 이런 거 보입니다. may might 그렇죠. 뭐 아까도 얘기했네요. may might can도 가능합니다. can도 뭐뭐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must고 반대되는 게 뭐였더라? 뭐뭐일 그렇죠. 뭐뭐일 리가 없다. 아까 했죠. 뭐뭐일 리가 없다. can't죠. 그래서 they may not swim well. 그들은 수영을 잘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can은 안 됩니다. 이때는. 그렇죠. They cannot swim well은 그냥 수영을 못한 능력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can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they may not swim well이나 they might not swim well 이런 것들은 못할지도 몰라라는 추측인데 여기는 can은 안 됩니다. 하지만 can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거 쓸 때는 뭐 it can rain tomorrow 이럴 때는 뭐 할지도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he must have moved my cheese. 이거 벌써 나왔나? 자, 이 must 뒤에 must have moved가 아니고 he must move하고 이거 차이가 나는데 벌써 나왔네.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조는 must 뒤에 must have moved 말고 must move 이런 건 나 이런 거 배웠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뒤에 이거 무슨 시제처럼 보입니까 이거? 그렇죠.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 시제가 오면 언제에 대한 얘기냐면 과거에 대한 얘기가 돼요. 좀 어렵나요? 자, 이거는 뭔 소리냐면 he must have moved my cheese는 그가 내 치즈를 뭐 옮겼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는 나의 치즈를 뭐 옮겨야만 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뭔 소리냐 이거. 그렇죠. 언제 옮겼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옮겼으면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must have pp는 과거에 또 어떤 확실한 추측 과거에 뭐뭐 했던 게 틀림없어. 뭐 He must have been here는 뭘까? He must have been here. 그렇죠. 그는 과거에 여기 있었던 게 틀림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조동사 뒤에 have pp 이런 표현. 뭐 어차피 지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책에 나올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더 해보면. should I should study hard는 뭐예요?
나는 뭐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쵸? 이거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쵸? 근데 이게 아니고, I should have studied hard는 뭔 뜻이 되느냐?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그쵸? 3학년 가면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미리 한번 맛만 봐두세요. 됩니까? 예? 맛있습니까? 아픈 맛이. 아픈 맛이다. 또 아프긴, 또 아프기까지. 이걸 regrets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있는 he must have moved my cheese는 그는 과거에 나의 치즈를 옮겨놨던 게 중요하다. 누가 내 치즈 옮겼어? He must have moved your cheese. 그러니까 걔가 그랬던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가 내 치즈를 옮겼음 네가 없다는 뭐겠어요? 그가 과거에 내 치즈를 옮겼음 네가 없다. He can't have moved my cheese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을 리가 없어. Can't have pp. 과거에 했던 게 틀림없어. Must have pp. 그 다음에 이제 의무충고. 의무충고 뭐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Must, have, has to, should, ought to. 또 과거의 의무면 had to 이런 것들 있죠.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할 Didn't have to죠. Didn't have to.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 게 좋겠다. had better입니다. had better. had better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표현 사항은 had better는 절대로 윗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손윗사람한테 had better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ad better 안에 우리가 이제 조동사라는 건 어떤 양념을 뿌리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had better는 어떤 느낌이 들어있냐면 양념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편이 더 좋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무슨성 멘트? 협박성 멘트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had better는 윗사람한테 쓰면 매우 신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밥 처먹어 이런 느낌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Had better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케이, 그래서 I must go to school today. 나 오늘 학교 가야만 하는 모양이죠. You had better study tonight. 너 오늘 밤에 공부하는 편이 더 나을 걸. 안 하면 내일 시험 망칠 걸. 그럼 나한테 두드려 맞을 걸.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 used to would가 있는데요. I would get up early when I was a child. 그렇죠? I would get up early when I was a child. 그래서 나는 뭐 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고 했다. 자, 이 안에 전부가 많이 들어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까지 들어있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When I was a child. 내가 애였을 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얘기인가요? 어? 아닙니까? 지금 뭐래? 더 빨리 일어나요. 더 빨리 일어나요? 아, 그렇죠. That's too bad. 옛날에는 이제 그쪽에서 할 때는 7시 학교 가기 한 30, 남학생들은 학교 가기 한 30분 전에 일어나면 충분하잖아. 아니요. 2시간 전에 일어나요. 나는 그랬는데 난 학교 가까이 살아본 적이 없었어. 됐습니까? 사실 여기 더 할 게 있는데 좀 궁금한 게 뒤에 가서 하죠. 오케이. 뭐 소개했고요. 자, Focus 24. Can과 Could에 대한 얘기입니다. 2시간 동안 쌤이 학교 가는데 2시간 동안 준비하는 게 말이 돼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영이는 가능하다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30분은 더 많이 있고 오늘은 아무도 때리지 말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알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학원 오기 전에 오늘 아무도 때리지 말자. 오늘 아무도 때리지 말자. 민규가 깜짝거려 때리지 말자 그래서 깜짝거려.
자, can은 can you swim으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an은 또 뭐로 쓰일 수 있어? Can I go home으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또 뭐? Can은 Can you help me?로 쓰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Can은 Can you swim? Yes, I can swim. 그다음에 Can I go home? 또 뭐? Can you help me? 등으로 쓰일 수 있고 과거형은 could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중에 특히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에 Can you swi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n you swi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re you able to swim?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Can I go h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형은 can't, cannot 동사 원형으로 쓰인다. 그래서 and can solve the problem. 그렇죠? 능력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s able to solve the problem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이죠. 그렇죠? You can watch TV after doing your homework. 그래서 너는 뭐 숙제를 끝난 다음에 TV를 봐도 된다 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길래 Can I watch TV now?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또는 뭐 May I watch TV now? 또는 뭐 Could I watch TV now?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You can watch, you may watch. 그래서 허락일 때는 be able to가 아닌 뭐다? Can이나 may나 could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can you can I는 request야 아니면 can I는 request죠. can I는 뭐다? can I는 request죠. 그쵸? 됐습니까? request가 뭐겠어요 그러면? 요청하다. 그쵸, 요청이죠. 요청하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만 나와 있는데요 좀 부족하네요. You can watch TV after doing your homework. 같은 표현 하나 더. 허락하다가 뭡니까? A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는데. 허락하다. Allow죠. 그렇죠. Allow. Let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Let 말고 너 많이 쓰이는 건. 그러면 너는 허락하는 거야. 너가 허락 받는 거야. 그러면 뭐 써야 되겠어? You. 그렇지. Are allowed to. Watch TV 하고도 같습니다. Be allowed to도 된다는 거. 허락일 때. 허락일 때 can은 be allowed to do. 아, 니네 교과서에 그것도 나오더만. Be allowed, 또 allowed 대신 쓸 수 있는 거. Be permitted to도 되죠. Be permitted to do. 저희 아니고. 얘네. 지나갔잖아. permit가 뭐 하다겠습니까? permit. 허락하다겠죠. 왜? 누가 먹었어? 아니, 한 문제 때문에 계속 안 돼. 이등 누가 먹는다. 뭐야, 조급증 내면 더 해. 또 안 돼. You're allowed to go. 맞습니까? 조급증 내면 더 안 돼. permitted. You are permitted to watch TV. You are allowed to watch TV. You may watch TV. You can watch TV.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request죠. 이번엔 request. 그래서 can you hand me the pencil case? 그럼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아시죠 이건? 됐습니까? request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nnot come to the party on Friday. 그러니까 I cannot come to the party. 나는 금요일 날 파티에 올 수가 없다. 허락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ould는 지금 could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could는 기본적으로 뭐를 표현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과거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죠. 과거 능력 표현한다는 건 여러분도 안다 치고 다른 거 설명한 겁니다. 코드는 과거 능력 또는 정중한 요청의 의미로, 정중한 리퀘스트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 Can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Will you give me a hand? Would you give me a hand?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맞습니까? 지금, 어? 아니?
그러니까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아 정중한 거 would you도 정중하죠. W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좀 긴 거 쓰면 정중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왜, 왜 금방이라도 지진이 나가지고 밖으로 탈출할 것 같은 자세가 안 돼 있어. 뭔가 지진이 느껴지나? 재영이가 저렇게 앉아 있는 혹시 지진의 정조 현상? 오케이, okay, my sister can ballet dance. 오케이, okay. 어쩌고저쩌고. You can feed animals. Can you show me the map? Ted can get her a driver license. 자, 여기에 책이 잘못됐는데요. 여기에 어퍼스트로피 하나 찍어주세요. Driver's license. 라이센스가 뭡니까? 자격증. 잘 알고 있네. 아, 이게 안 나와서. Could you lend me your digital camera? 이제 약간 지겨운 질문을 할게. 렌드의 반대말. 네? 렌드의 바로, 반대말. 바로. 그렇죠. 렌드하고 바로 중에 내 안에 기브 기브가 들어있다는 누구지? 렌드죠. 그렇죠. 글자 개수도 똑같죠. 그래서 빌려주는 건 렌드고 빌리는 건 바로인 거 아시죠? 어? 그 다음에 for one hour 뭐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make A from B가 뭐죠? make A from B. B를 사용해 A를 만들다. 그렇죠. 아이고야. 그럼 B로 A를 만들다죠. 맞습니까? 원래는 요거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물리적 변화네요. 책이 잘못됐네요. I couldn't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now. 그럼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나는 어젯밤에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라면 먹어주시겠습니까? 민호는 중국어를 할 수가 있다. 무슨 시제입니까? 민호가 중국말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네 공책 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 선생님한테 부탁해보세요. 됐습니까? 나, Focus 25. We are going to. Will은 미래에 대한 예정, 의지 또는 요청을 나타낸다. 그래서 I will paint my room.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정. I will paint my room. 또는 I will help you. 이런 게 의지죠.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이걸 뭐 offer to help라고도 합니다. offer to help. offer 뭐 하다? offer 뭐 하다? 제공하다. offer to help. 도움을 제안하는 거. I will help you. 또는 will you help me? request죠. 그렇죠? will you help me? yes. 그니까? 네, ask, request, 요청. 그 다음에 not 넣으면 want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I will help you later. 나중에 너 도와줄게. 이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offer to help입니다. 이게 offer to help, 도움을 제안하는 거. offer to help, I will help you later. 나중에 도와줄게. 그 다음에 뭐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예정이 아니고 promise라고. 예정은 계획의 느낌인데 이건 계획된 느낌이 아니고요. 해줄게! 해줄게. 그쵸? 뭐. 제 약속을 안 지켜서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약속이죠? 그쵸? 무슨 약속이, 무슨 약속 안 지켰지, 우리 동희 씨? 진짜요? 예. 네? 네. 그쵸. 한, 내가 한 여섯 번 얘기했을 거야. 그쵸? 여러분들, 참, 오늘 내야 될 거 있지 않나? 만들 거 같지. 그래? 오늘 첫 번째네? 아, 뭐가요? 그렇죠. 초등학, 초등부가 이제 여섯 번 정도 봐주면 중등부는 한 몇 번 정도 봐줄 것 같아요? 아, 이것들이 한 3시간 남아갖고 하고 싶구나. 저 아무 말도 안 쓰였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넌 예외. 왜요, 쓰? 예? 왜요? 열심히 하겠다고, 이거. 너 못되게 생겼잖아. 오케이, 나 I will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자 will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요, will은 조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의지 또는 유언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will이 명사로서는 my will 이렇게 하면 나의 의지다, that's my will, 나의 의지다 이런 뜻입니다. will이 명사로서 의지 또는 뭐 유언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ill이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I will do my best. 또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죠. I will do my best. 그러니까 I will run away. 그렇죠? 도망갈 테다. From you.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request죠. Request. 해주시겠어요? Will you wait a second?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이 말이죠. 몇 시 오신대? 이것만 하면 맞는데. Will you wait a second?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니까 뭐 would you wait? Can you wait? Could you wait? 알죠? 하도 많이 해서 그게 이렇게 딱쟁이 안 한다는 거. 예, 그래서 you will not see a magic show this weekend. 너는 이번 주말에 매직 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건 뭐 뭐라고 볼 수 있냐? 팩트라고 볼 수 있나? 그렇죠. fact, 미래 fact, future fact. 미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우드는 자, 지금 이제 이것도 좀 책이 좀 부족, 글씨를 좀 잉크가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우드는 기본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미래 과거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폴라이트한 리퀘스트의 표현도 만든다. 그러니까 과거형이기도 합니다. 과거형이기도 하고 플러스 폴라이트한 리퀘스트를 할 때 뭐, Would you pass me the salt please? 뭐,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e going to는 이제 나뉘는 거죠. be going to는 뭐를 나타낸다? 뭐 가까운 미래라고 돼 있는데 이딴 건 필요 없습니다. 뭐를 나타낸다? 계획, 그렇죠? 예정, 모던 미래, planned future를 표현할 때 씁니다. 계획된 미래,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때 be going to를 보통 씁니다. 물론 뭐 future fact를 얘기할 때도 be going to를 뭐 future fact는 be going to와 will을 모두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future fact가 뭔데요? 너 내년에 몇 살 돼? 안 되겠네요. 그런 게 future fact지. 계획이 아니죠. 내년에요. 떡국 안 먹을 거야. 아, 모르겠다. 안 먹는 게 싫다. 5년 때? 그래서 they are going to be at the museum next Sunday. 이러고 있죠. 그들은 뭐 다음 주 일요일 날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퓨처까지 되면 well planned future 비교죠. 비교해서 well planned future면 그러니까 well planned future가 뭐예요? 사람 계획 때는 저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내가. They go to 이렇게 된다겠죠. 그쵸? They are visiting the museum next Sunday 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뭐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이거 뭐 뭐라 그랬냐? 무슨, 이거 원래 무슨 시제야? 그쵸? 현재 진행형 시제죠. 진행형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다. 모든 계획이 다 끝난 경우에. 예? 아니거든요. 진행형으로 미래 되거든요. 처음 들어봅니까? 한 여섯 번 얘기했는데. 난 못 들어봤어. 귀를 좀 파세요. 귀에 딱지 안 났다. 귀에 딱지 안 났다. 아, 나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안 보이네요. 인바이트의 명사형이 뭐예요? 마이
뭐래? 텐션. 발명? 발명이야? 발명? 발명이냐는 거야, 인베이션. 예, 인바이션 아니고. 인바이트의 명사요. 인바이션 아니고. 인바이션이다. 제어가. 그렇죠, 아무도 모르네. 알아요. 그렇죠, 그럼 명사형 찾아오세요. 인바이트리. 인바이트의 명사형이 뭐냐? 인바이트의 명사형은 인바이트리. 그래? 우기지 좀 봐. 이만 빼면 너무 싸워. 오케이, 수는 나중에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나는 너, 나의 아빠랑 낚시하러 갈 거야. 낚시하러 가다가 뭐죠? Go fishing. Go doing이죠. Go fishing. Go shopping. Go swimming. 자, 그 다음 Focus 26. May my turn 넘어갑니다. 다 중1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죠. 와우. 볼 게 많아지고 있어. 뭐 그렇죠. 메인은 뭐뭐 해도 좋다는 허락. 그렇죠. You may go home이죠. You may go home. You may not go home.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일지도 모른다. It may snow tomorrow. 이런 것들. 근데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건 뭐 한 50% 정도 일기예보로 치면 한 50% 정도 느낌이다. 됐습니까? 100% 비옵니다는 must죠. 그래서 0% 비옵니다는 can't죠. 그러니까 50% 정도의 느낌을 나타낸다. 한 40% 정도 느낌은 might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중딩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might는 may의 과거 역시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40% 정도 느낌이다. 네, 그래서 may와 의미상의 차이는 몇 퍼센트 정도? 10% 정도밖에 없다. 차이는 거의 없다잖아, 거의 없다. 10% 정도밖에. 허락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허락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request이기 때문에 can you help? 뭐, can I go home? May I go home? permit죠, 참. 허락을 나타내는 permit인 경우에는 can과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부정형은 may not. 그래서 you may play computer games for 30 minutes. 30분 동안 컴퓨터 게임 해도 된다. 이거 말고 you may play computer game, you can play computer game 말고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아까 두 개 좀 정확하게는 might는 아니고요. You could play computer games for 30 minutes. 또 You are. need. 네? 허락하다가 뭐예요? 허락하다. 그러면 you가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받는 거예요? You are allowed to play computer games. You are permitted to play computer games. 그렇죠? Be 써놔야 될 것 같네. Be allowed to나 be permitted to로 바꿀 수 있다. 처음이야. You are allowed to play computer games. You are permitted to play computer games. 네. 민규가 이거 처음. 아 그래?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마이크 may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마이크가 알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불확실한 추측이다. 알아도 된다라는 허락이 아니죠. 알지도 몰라. 모를 수도 있지만 she may not come to our meeting. 그녀는 우리들의 미팅에 안 올 수도 있다죠. 이건 부정적인 추측이죠. 안 올지도 몰라. 오케이, 그래서 허락을 나타내는 게 may는 polite한 표현이고 뭐, 그 다음에 can은 좀 캐주얼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might는 may의 과거형으로 뭘 나타낸다? 허락이 아니고 뭐? 추측입니다. 허락이 아니고 추측이다. 그래서 he might be at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You can use my computer. She may want to be alone. Yeah? Pardon me? Yeah. Well. Today, can I turn up the music?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 수도 있어. 어이구, 반갑네. 그쵸? 반대말이 뭐더라? 네? 오세요, 오세요. 미스. 미스가 반대말이야? 이거. 야, 알아요. 프레젠트. 그렇지, 프레젠트죠. 아니, 저거 저기 출석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결석하다라는 완벽한 수거, be absent from 어디에 출석하다, be present at. 그렇지.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비 프레젠트 앳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잠시만요. 제이노 쓰러는 봤는데 아까 했잖아. 비 프레젠트 앳로 여기 써봤잖아. 네, 비 프레젠트 앳 어디에 출석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기억 나요?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출석하다로 찾아보세요. 출석하다. Absent. 결석한인데요. Absent하고 present는 다 형용사니까 앞에 be를 붙이죠. 근데 얘는 동사입니다, 그냥. Rich. 오, 비슷하게 가고 있어. Rich랑 같이 얘기했어, 얘랑. 아,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be absent from하고 같은 말은 뭐죠? 미치. 어? 미치. be absent from하고 같은 말. 미스. 그렇죠, 얘는 미스고. 같은 말. be absent from. miss the class. 빠지는 거죠. 출석하다. 이로 시작하는 건 뭐네. 미팅 뭐 이랬는데. 그렇지. 어.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리치가 뭐예요? 리치는 arrive하고 같은 뜻인데, arrive in 구미, 리치 구미. R-E-A-C-H. 그러니까 attend도 자동 뒤에 전치사 넣고 싶으면 너무 안 돼. marry me. 어? discuss the problem. 기억나십니까? enter the room, visit Korea, attend the meeting. 어텐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리치는. 예, 줄줄이 사창서를 이렇게 쭉 뽑혀 나와야죠. 어, 출석하다, be present, attend the meeting, attend는 attend at 좀 안 되는데 그런 애가 뭐가 있더라? 리치, enter, discuss, marry. 잘못된 정말 연상학습법. 줄줄이 사탕 학습법. 그럼 만약에 비가 내릴지도 몰라.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펜스는 사실 아닐지도 몰라.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 들어가다가 뭐죠? 커밍. 네가 틀렸을지도 몰라. Okay, focus 27. must 하고 have to. 자, must는 he must be a spy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must는 he must be a spy 라는 뜻도 있고, He must do homework now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의무를 나타낸다.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He must do his homework now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He has to do his homework now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must not은 무슨 뜻이고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이고 그 다음에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같은 말이 뭐였더라? don't have to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don't need to, don't need to, doesn't need to, didn't need to 또 뭐? need not to 이런 것도 있다 그렇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 4종 세트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to 그렇습니까? 3종 세트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don't need to 할 때 need는 본동사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need not to 할 때는 need not이 조동사 덩어리 할 필요 없다. 그래서 he is tall with red hair. 뭐 키가 크고 빨간 머리라죠. He must be Jerry. 그는 제리인 게 틀림없어. 주로 뭐뭐인에 틀림없다일 때는 주로 뭐가 사용된다? 비동사가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머스가 뭐뭐인에 틀림없다 할 때는 비동사랑 사용됩니다. He must be very. 그다음에 I must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나는 이 책을 도서관으로 돌려줘야만 한다라는 의미니까 의무니까 obligation이죠. obligation이기 때문에 I have to tak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지만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너 오늘 학교 갈 필요가 없어. Because you caught a 독감. 됐습니까? 독감 걸렸으면 don't have to go to school이야. must not go to school이야. must not. must not go to school이죠. 됐습니까? 오지 마. 뭐죠? 금지죠. 여기 나오네요. Don't have to는 don't need to, need not. 조심해야 될 건 need not to라는 거, need not to도 아니라는 거, need not to. 그다음에 must not의 부정형은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다. 그래서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다음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의 맨 앞에 쓰는데 must는 맨 앞에 쓰는 것보다는 do I have to 그러니까 must I go there 이건 좀 어색하게 느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must I go there가 아니고 어떻게 쓴다? do I have to go there로 쓰는 게 좀 더 natural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틀리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틀리는 건 아닌데 좀 더 이 사람 원어민 삘 나네 이런 건 must I 이런 거 안 쓰는 게 원어민 삘 난단 말입니다. must he go there가 아니고 does he have to go there가 좀 더 natural한 표현이다. 뭐 이건 그냥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르스코 어쩌고저쩌고 쌤은 화난 게 틀림없다. 내가 일할 때 전화하면 안 돼. 다음은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승자를 결정해야만 한다. 어폴로자이즈가 뭐죠? 어폴로자이즈 사과. 사과하다. 사과하다죠? 사과는 뭐예요? 사과. 어폴로자이즈. 에헤이. 어폴로자이즈. 명사형 찾아오세요. 명사형. 어폴로자이즈. 어폴로지. 영사형 찾아오세요. 아니 병원 병자라고. 아폴로. 아폴로 눈병? 아폴로. 하나도 많이 다 먹었는데. 템플이 뭐예요? 템플. 템플 던전. 역시 템플 나오면 그렇죠. 템플 그거잖아. 뭐 그 코인 먹으면서 뛰다니는 그 템플이야. 그거 아니야 템플. 어? 템플이 뭔지 찾아오세요 무신들아. 처음 들어보는. 템플 처음 들어봐? 던전. 던전이다 신전이다. 템플런밖에 템플런밖에 모른다. 템플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네. 템플러. 저도 아니에요. 진짜. 아 뭐지? 우리는 지금 점심을 먹어야만 한다. 잔이 아픈 게 틀림없어. 템퍼러처. 템퍼러처는 온도잖아. Focus 28. Should I have better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빨리 중2 문법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중3꺼. 중3꺼가 길어졌어. 중3꺼? 중3꺼 지금 우리가 중2 때부터 중2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 정도 되는 게 정상급이죠. 자, should와 had better에 대한 얘기. 어떤 충고라든지 이런 거겠죠. should는 해야만 한다라는 도덕적 의무. 도덕적 의무가 뭐냐면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법적 의무 말고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경찰이 잡아갑니까? 아, 네. 저희 집은요. 와. 무섭네. 됐습니까? 아, 잡아가기로 다 계약서 썼나봐요, 지금. 제가 착하게 하려고 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사람이면,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바로 도덕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충고, 그렇죠? What should I do? 상대방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충고 요청하는 게 뭐였더라? What should I do? 였죠. What should I do? 충고 요청하기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How should I do?는 아니라고 주의를 줬었죠. What should I do? 할 때 그게 충고죠. 그래서 ought to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정형은 shouldn't고 그 다음에 ought to의 난넘은 뭐였더라? Ought not. 그렇죠. ought not 였다고 했죠. 예,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You should use words the correct way. 오케이, 그래서 the correct way가 뭘까요? 옳은 방법으로, 이 말이죠. 옳은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You should word, 너는 저 올바른 방법으로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you shouldn't take pictures in the museum. 그렇죠. 박물관에 사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had better. had better는 충고를 나타내며 라기보다는 뭐를 나타낸다? 협박을 나타내며. 충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협박성 충고라면 협박성 충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는 느낌이 깔려있다 했습니다. 부정형은 had better가 조동사 덩어리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의 형태로 쓴다. 그래서 you'd better do your homework later. 나중에 숙제하는 게 나을걸. You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너는 네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게 나을걸. 안 그러면 거짓일걸. 뭐 이런 얘기죠. You should always... 빨리 왔네. 그 다음에 waste our time. We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 Traffic rules가 뭐예요? Traffic rules. 교통법규죠. 그 다음에 you ought to send a picture by email. You ought not to copy the report. Copy the report가 뭐예요? 보고서 뺏기는 거죠. 숙제 뺏기는 거죠. 오늘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만 한다. 미리 뭐예요? 미리. 식사. 너는 빨간색 셔츠를 입는 편이 더 낫겠다. 안 그러면 혼난다. 우리는 도서관에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너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너는 네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는 콜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안 그러면 이가 다 썩는다. 오케이. 지금까지 다 헤드베러도 했었죠. 그렇죠? 헤르베르도 했었죠. 예. 네. 이제 어느새 마지막 포커스죠. 자, used to 하고 would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 자, used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얘기는 used to가 조동사 동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정보의 약이 많다 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 말이 중요해. 습관이나 상태 모두. 그러니까 습관이라 그랬는데 과거의 동작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했었다와 어떤 상태였었다.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가 뭐가 있죠? 내가 행복한 상태는 뭐야? 그렇죠. I'm happy.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가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가 바로 뭐?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죠. 그러면 비동사에서 요런 동사. 그렇죠. 요런 동사 있고. 일반 동사.
그렇죠.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어도 happy. 나는 점점 추워진다. I get cold. 얘들도 그 다음에 혹시 remain이 뭔 뜻인지 알아요? remain. stay 어떤이 뭔 뜻이었어? stay 어떤. stay가 머물다 말. stay 뒤에 where가 오는 거 말고 stay 뒤에 어떤이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얘도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동사가 될 수 있다? 상태 동사가 될 수 있죠. 이런 거 보고 뭐가 그러니까 상태 동사라고 따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상태 동사라는 그 느낌을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불러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야 이거 뭐 stay, remain 이런 것들은 상태 동사니까 외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데요. 꼭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remain은 여러분들 못 봤는데 remain은 남겨도 어떤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태로 남겨져 있다. 자 stay 하고 비슷한 뜻이야. keep 하고 어떤 비슷한 뜻. keep 어떤 stay 어떤 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네. remain 어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상태 동사라고 한대요. 근데 used는 동작과 상태,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둘 다 된대. 근데 would로 would 설명 넘어갈게요. would는 과거에 반복되었던 동작만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뭐는 안 된다. 상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동작만 된다. 동작만. 동작만 되고 뭐는 안 된다. 상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피곤했는데 지금은 피곤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used to be tired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근데 뭐는 안된다. I would be tired는 안된다는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게. 자 시커 설명했습니다. used는 아, 자 이게 피곤하다라는 얘기죠. 이거 피곤하다는 건 어떤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죠. 그러니까 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갔어. 형용사를 사용하는 형용사는 어떤 명사의 뭐를 나타내는 거야? 상태를 나타내는 게 형용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태 동사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ere used to be a big tree in my backyard. 이게 뭔 소리일까? There used to be a big tree in my backyard. 나의 뒷마당에는 큰 나무가. 이거 기본적으로 there 플러스 무슨 동사인 거야? there 플러스 be 동사죠. there is, there are에다가 there is에다가 used란 조동사를 넣으니까 there used to is가 아니고 there used to be가 된 거죠. 그럼 there plus be 동사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럼 there used to be a big tree가 뭔 뜻이겠어요? 거기에 큰 나무가 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뜻이죠. 나의 뒷마당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나무가 있다라는 건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 그러니까 얘도 뭐가 안 된다? There would be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I used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그렇죠? 그러면 go to the beach는 동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은 나는 매일매일 해변에 가곤 했는데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한다. 그러면 얘 I would go to the beach every day 됩니까? 네. 되죠. 이게 동작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would로 바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He used to be very shy when he was young.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Shy는 수줍어하는 이죠? 그렇죠? 그럼 he used to be very shy. 그는
옛날에는 매우 수줍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고 언제 그가 젊었을 때 이 뜻이죠. 그러면 이게 he would be very shy 됩니까? 그렇죠.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would는 과거의 동작만 얘기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you'd hide in the closet when you were a child. 너는 옷장 속에 숨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 뜻이죠. 네가 애였을 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뭐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냐면 우드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우드는 이런 우드를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배운 우드는 이런 우드를 배웠죠. He said, I will help you. 누가 뭐 했습니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He said that he would help. 그렇지. 와우, 방금 간접화법을 직접 갖고 간접 갖고 믿어. 제일 먼저 배운 우드가 이런 우드입니다. 이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이분들이 보고 CJ일치. 그렇죠, CJ일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운 우드는 미래 무슨 형, 과거형으로 제일 먼저 배웠죠. 제일 먼저 배운 우드는 미래 무슨형, 미래 과거형. 그 다음에 우드는 뭘 배웠냐? Would you help me 배웠죠? 그쵸? Polite한 request죠. 그쵸? 그렇습니까? 뭐 공손한 요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운 게 과거의 습관적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얘랑 다른 겁니다. Would you help me 할 때 would나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할 때 would나 You would hide in the closet 할 때 would는 다른 거죠, 서로서로. 동작. 네? 아니, 뭐, 원래 더 있는데,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뚜렷한 거. 그래서 뭐 on weekends는 every weekend하고 같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go fishing, curly hair가 뭐예요? curly hair. 그게 조선행 같은 머리카락이죠. 저주받은 머리카락. 그다음에 shake가 뭐 하답니까? shake.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서 왜 산책을 하고 있다. 니콜은 갈색 머리를 가졌었다. 지금은 어쨌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숙제 많습니다. 원래 과학 수업은 나? 네. 옛날에 왜 갑자기? 저기 첩수 연습 재밌었는데.